마세라티는 안 타고 아버님 차 타고 갑니다. 아니 종민아! 오 종민아! 아니 아버님!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버님! 아버님! 오랜만에 봅니다, 동생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 또 여기도 일이 있었대, 우리 집 앞에. 그래가지고 겸사겸사, 그치? 맞아요. 어, 잘 나오는데? 괜찮지? 어, 네. 마음에 들었어, 지금 표정이. 네, 네. 표정이 마음에 들었어. 어, 그 방탄소년단 랩몬스터 얘기 많이 들어. 누가 와가지고 랩몬스터 맞냐고 왔지, 어, 너한테. 많이 물어봤어. 어.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. 터키 사람이 갑자기 제 옆모습 사진 찍어도 되냐고 찍더니 BTS 그분 랩몬 옆각을 잡았고 닮았다고? 아. 근데 약간 악어님은 원래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남자랑 좀 틀려요, 보는 눈이. 일반 남자랑 틀리다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보는 여자 스타일이. 그러니까 외형적인. 내가 봤을 때는. 누나 생각하는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? 너? 너는 그냥 뭐 누나 너는 얘기니까. 예쁜 사람, 예쁜 강남 여자. 그러니까 성형 많이 안 하고 깨끗하게 생긴 예쁜 강남 여자를 좋아해. 아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강남 여자예요? 아 강남 스타일로 생긴 예쁜 내추럴한 여자를 좋아해. 아 맞아. 아니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. 근데 제 말은 성계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강남스럽게 생긴 뭔가 이렇게 좀 예쁜 고급스럽게 생긴 약간 자살골이라고. 뭘 자살골이야? 나는 뭐 강남 스타일이 아닌데 이 새끼야. 나는 너 어디 스타일이야? 난 대구 스타일. 대구 스타일. 너 대구 스타일이거든. 누나가 말한 거는 이제 이쁜데 이제 강남형. 맞아. 강남형 고급스럽게 생긴. 그런 얼굴이 BJ 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? BJ 중에? 네. 누나 생각하는 엘린님, 뭐 아윤님, 구만님, 청순다다, 선미님, 맞아 꽃선미님 이쁘시지. 향이님도 이쁘시지.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리액션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분들의 기분이 맞아.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쁜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좋아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내가 오랫동안 봐서 알아. 아가님은 어깨를 좋아하세요? 어떤 거요? 어깨, 억지 우결. 억지 우결? 싫어할 것 같아. 나 억지 펜션 안 나올 것 같아. 아니, 내가 너가 방송하는 날 동안 우결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? 제가 마음에 드는 상대면 모르겠는데. 만약에 네가 마음에 드는 일반인, 그러니까 BJ가 생겼어. 그럼 넌 공개 연애 할 거야? 안 할 거지? 되게 어렵네. 쟤는 안 해. 내가 봤을 때 동민 절대 안 해. 아, 그거겠죠. 이제 그 여성분은 생각하겠죠. 왜냐면 이미지가 따라오는 거니까. 네. 너는 방송은 방송으로 봐 있잖아. 방방바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. 네네네. 만약에 네가 보라를 한다고 생각해. 1대1 여자랑 이제 여자랑 1대1로 역해 합방을 한다고 생각해. 그럼 너가 생각하는 방방바의 기준 어디까지야?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방송에서. 그 제가 어떤 입장에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고 그런 입장에서 아니 여자친구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. 다 예를 들어줘. 여자친구 있을 때랑 여캠이랑 1대1로 술 먹방하거나 1대1로 합방하는 거. 여자친구 없을 때. 저는 둘 다도 잘 못할 것 같은데. 왜냐면 저는 뭐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. 둘 다 그냥 아니 뭐 스킨십 뭐 그냥 뭐 이런 것도 안 돼? 머리? 아 그런 건 상관없죠. 그런 건데. 네. 머리는 뭐 굳이 머리는 스킨십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.